오늘은 하우스 안에 있는 고추의 탄저병약과 진딧물 그리고 살충제를 세 종류 섞어서 뿌려주었습니다. 그동안 관리소홀로 진딧물이 많이 올라와 있어 이번에 농협에서 추천한 이 세 종류의 약을 뿌려주었습니다. 에이팜 메카니 모멘토입니다. 오늘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고추에 탄저병과 진딧물 그리고 살충제를 뿌려주었습니다. 벌써 탄저병이 생겨서 고추의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. 늦게나마 알아차려서 농약을 해주었는데 잘 살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. 오늘도 바닥에는 물을 주고 있습니다. 이곳은 피망인데 중간에 하나는 말라 죽고 있습니다. 진딧물이 심하게 왔고 탄저병도 온 것 같아서 농약을 했는데 잘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베란다에서 삽목해서 옮겨 심은 장미입니다. 올해로 2년째인데 잘 커서 벌써 꽃을 맺히고 있습니다. 이곳은 농장의 연못 옆입니다. 블루 수국이 엄청 푸르게 활짝 피고 있습니다. 강렬한 블루색을 띠고 있습니다. 밑에는 농장의 연못입니다.